타격은 일본 기업에 향했다.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최근 도쿄신문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이 아닌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보도하며 한국이 국산화는 물론이고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반도체 소재를 공급받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일본이 받을 추가적인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을 WTO에 제소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의 공식 출사표를 던지며 어제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WTO가 출범한 후 가장 큰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복원시키겠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때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WTO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까지 한국에서 나오려 하자 일본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유명희 본부장은 지금까지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라며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집중 보도했고 지지통신도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대립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차기 WHO 정상에 도전한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라며 현재 일본이 느끼고 있는 불안, 긴장, 초조, 우려 네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이제는 황당한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도쿄신문은 한국 총선거 디지털 부정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개표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어 재개표를 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한국 일부 매체가 제기한 음모론 63-36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금융, 농업, 제조업 등 산업 구조가 다양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다른데 왜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JTBC가 팩트체크를 한 결과 63-36 음모론은 명백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가 나온 지역은 사전투표에서 수도권 3개 도시인 서울, 경기, 인천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결과인데다가 63-36이라는 수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받은 표만 비교했을 경우이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당 투표율을 보시면 61-34, 60-34, 58-33으로 전부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선관위 직원 2,900명을 포함해 사전투표와 개표 관리인들을 모두 합산하며 수십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직업은 공무원, 여당 추천위원, 야당 추천위원, 일반 시민 등 다양합니다.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음모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신빙성 없는 음모론을 보도하며 심지어는 미국의 통계학자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가 한국 총선의 통계적 이상수치와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까지 전하며 일본이 한국을 향해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부장산업 전략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앞으로 일본이 추가로 한국에 보복카드를 꺼내들어도 한국에 타격이 없도록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매각을 강제 집행하겠다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소부장 산업 전략 시즌2가 집행되면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 어떠한 경제적 타격도 입히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경제가 곧 안보다 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전했습니다. 이미 세계는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 확신하고 있죠.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IS, 유럽혁신지수라고 해서 각 나라별 혁신환경과 투자 및 혁신활동 그리고 파급효과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들 가운데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유럽, 중국, 호주를 모두 앞두고 하는 점수 격차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히 한국의 특허 출원, GDP 대비 높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구 비중 등의 항목에서 독보적인 1위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단언했죠.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노림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임을 경고해둔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 바이러스 학자인 류크 몽타니에 박사는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8년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학자로 지금 그의 발언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 중국에서 발병했다는 기사가 줄을 잃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국은 자국에서 발병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딴소리하지 말라며 발병국은 중국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미국 관리들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한 뒤 미흡한 안전상태를 지적하며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광저우에 있는 화난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는 지난 2월 이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아니면 우한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크지만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발언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의혹에 답변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멈춰지면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문을 닫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먹고 사는 문제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책임을 돌리는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미국은 물론 유럽의 국가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반중정서가 확산되자 20일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더욱 세계 각국들을 자극했습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자 20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40개국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6조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신종 감염병 발발 사실을 알면서도 전 세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의 정상들도 하나같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원인과 초기 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일간 빌트지는 지난 17일 편집장 명의로 게재한 공개 편지에서 전 세계의 중국 최대 수출 히트 상품은 코로나19라며 이로 인해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처를 잘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최근 중국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EU와 동맹국들을 겨냥해 해를 가하려는 분명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 최근 웹사이트에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프랑스 정부가 주프랑스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외교관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사태에 대한 서방 대응은 느림보라며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 수용자들을 굶고 병들어 죽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분노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미니크 라브 외무부 장관이 중국과 예전 같은 비즈니스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영국 다수당인 보수당 소속 톰 투겐트하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무역만 우선순위로 삼고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됐다면서 중국 때문에 전 세계인의 건강이 위험에 빠졌다고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난처해진 중국이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방역용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공급했지만 이 또한 품질 문제로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자 그간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과 중국 측 태도에 대한 반발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5G 하위 보이콧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17일 전 세계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각국은 중국 정부의 투명성과 화웨이 사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미국의 주장은 메아리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미국을 위협한 G2로 급부상했던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대한 평가는 중국과는 정반대로 나오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가 전 세계는 올해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한국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2.2%로 주요국 대비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피해가 적은 이유는 가장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이 정보통신기술은 악재 속에서도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하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사태에도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며 다른 산업보다 피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대면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 문화가 이뤄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사한 결과 ICT 보급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세계 1위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6위, 인터넷 사용자 수 9위, 이동통신 사용자 수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을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 거시 경제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인프라 기반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와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언택트 방식의 일상이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를 우리 기술로 내재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학교들은 급작스러운 온라인 쇼핑 증가와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로 폭증한 트래픽을 기존 전산실 서버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구축해놓은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번 사태로 인해 단기간 폭증한 트래픽을 모두 감당해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위너의 온라인 콘서트에 96만 명이 동시에 몰렸음에도 클라우드 기반 공연 플랫폼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버텨냈습니다.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오페라단의 오페라 톡톡 로시니 공연도 네이버 TV에서 아무런 끊김없이 동시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협업툴 라인웍스를 이용해 재택근무 중인 대기업의 한 과장은 메시지와 메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화상회의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는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 수업을 위한 EBS 접속은 데이터 통신료를 받지 않기로 하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나온 마스크 액과 같은 공익앱에 네이버는 지도 API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 폭주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감염병 방역에도 적극 활용되었으며 자택근무와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적이며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연이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초 자산운용과 투자 전문회사 맥쿼리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데이터 센터 임대업 1, 2 업체가 나란히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거점 지역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중엽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장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아웃소싱하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 구축이 세계적 트렌드라면서 중국 동남아 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전기료 등으로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끝나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 유통망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역 시스템으로 경제 복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막타디옵 인프라 담당 부총재는 봉쇄 조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 기반 대응은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자가격리, 마스크 앱 등을 이용해 확산을 막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키트로 검사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폐질환 진단도 6시간에서 3초 만에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마트 역학조사 시스템도 24시간이 걸리는 것을 데이터를 이용해 10분 만에 분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ICT를 활용한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해왔고 이에 지난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한국의 혁신 기술을 이용한 정책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형 워킹스루 기술 등 혁신 기술 기반 3T, 대응, 역학조사, 환자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 억제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국제기구와 해외기관에 배포하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일 한국을 칭찬해온 빌 게이츠는 이 같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펀드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가진 바이오 강국을 제치고 한국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빌게이츠는 한국의 ICT와 의료기술이 접목되면 저개발국의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맞춤형 약을 추천하는 등 효과적인 공중보건 플랫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델의 세계적 표준이 되었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신뢰받으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한국은 언택트 산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리경제학의 대표학자 장펄 로드리그 교수는 전염병 사태 후 세계 경제지형에 단층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술 경쟁력과 신뢰성과 갖춘 한국이 앞으로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감염병 사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에서도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